장롱석 연금보험 꺼내 한도 채워보자. 4050 체크포인트 3가지. 국민연금 수급, 여성이 더 취약, 노후 빈곤 우려. 공무원연금 세금 땜질, 내년 적자 보전액 4조 역대 최대. 안녕하세요. 연금 박사 이용주입니다. 최근에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연금에 관련된 이슈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금 뉴스 계속 시청하시면서 노후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거, 알차진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연금 뉴스 시청하시다가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주시면 여러분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저희 전문가들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10월 2주차 연금 뉴스를 한번 진행해 보죠.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먼저 한번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로 네. 조선일보 기사이고요. 장롱석 연금보험 꺼내 한도 채워보자. 4050 체크포인트 3가지. 라는 네. 기사이고요. 4050이면 가장 연금에 대해 관심 많으신 그렇죠. 연령층 가장 필요한 나이 필요한 세 가지. 네. 기사 내용은 이제 10년 전, 20년 전에 가입해놨던 네. 네. 연금들을 이제 잊고 지냈었는데 네. 이제 꺼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세 가지 어떤 거 어떤 거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첫 번째로는 세금 혜택이 있는지 따져보자. 네. 두 번째로는 연금 받을 때 1년에 1,200만 원까지 받자. 1,200만 원. 네. 세 번째는 네. 평생 연금도 하나쯤 마련해 두자. 아, 세 가지 포인트 하나하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세금 혜택이 있는지 따져보자는 네. 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네, 너무 어려운데 약간 설명해 줄래요? 세제 적격은 네. 세액 공제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세금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환급 받는 거. 네. 네. 비적격은 이제 비과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 탈 때 세금 안 내는 거. 그렇죠. 이제 세제 적격은 네. 말씀드린 대로 연말정산 시 13.2%에서 16.5%의 세금 공제를 받고 네. 대신 연금을 받을 때 3.3에서 5.5% 나이대에 따라서 네.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를 냅니다. 네. 이제 반면에 비과세는 연금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혜택이 네. 없어요. 돌려받는 게 없죠. 그렇죠? 네. 다만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다 보니 세금을 내지 않죠. 아, 네.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확인해서 분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실제로 세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세액공제 혜택을 신청 안 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내가 가입한 상품이 이게 세제 혜택을 지금 받는 것인지 나중에 받는 것인지 헷갈리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내가 지금 10년, 20년 가입해온 연금보험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 잘 이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로 네. 연금 받을 때 1년 1,200만 원까지 받자라는 이 내용은 네. 자, 세액공제를 받은 건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연금 소득세를 내는 게 3.3에서 5.5% 적게 내지만 네.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 시에는 연금을 네, 종합소득세에 가산이 됩니다. 네.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종합소득세는 6%에서 네. 45%까지 구간별로 좀 다르잖아요. 네. 이거 1,200만 원 이상을 수령해서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게 되면은 네. 과세 표준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1,200만 원은 연금 저축에 해당되는 거죠. 그쵸. 세제 비적격 상품은 아니고 네. 비과세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네. 포함되지 않는 거고 세금을 내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신탁 네. 다 포함되고 네. 그래서 1,200만 이하로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뭐 월 120씩 수령을 한다 하면은 네.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면 네. 다른 소득들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연금소득 네. 말고도 다른 소득까지 같이 포함이 되면서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세율이 더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럼요. 그럼 1,200만 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엔 1,200만 원을 포함해서 전부 다 과세가 됩니다. 아, 1,200만 원 초과하는 금액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네, 1,200까지도 전부 다 종합소득이 네. 합산 과세가 된다는 네. 자, 그럼 우리가 연금 받을 때 연간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네.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네요. 네. 비과세는 네. 포함되는 게 아니니까 비과세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아, 연금 저축 상품에 해당해서만 네.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로 평생연금도 하나쯤 마련해 두자라는 세 번째 포인트인데 네. 이제 연금 수령을 하실 때 저희도 상담하시다 보면 오래 살 것 같지 않습니다 라는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10년이나 20년 이렇게 짧게 받고 저는 그 이유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저번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세가 넘어가서도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5배 네. 이상이 늘어났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초고령화 사회가 접어들면서 오랫동안 연금을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아. 80세, 90세가 넘어서까지 연금을 받을 네. 수 있게끔 평생토록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 또는 평생연금을 따로 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 거고 연금을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셨다면 일부는 일정 기간
확정기간으로. 네, 일부는 평생연금 이렇게 네.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준비가 안 되셨다 하시더라도 저희 전문가들을 통해서 상담 후에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선일보에 난 기사죠? 네. 그만큼 우리 조선일보도 보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금을 직접 받아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장롱 속에 넣어둔 연금 상품을 꺼내보고 이걸 어떻게 나머지 잘 운용해서 잘 받을까에 대한 고민 네.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한번 알려주시죠. 두 번째 뉴스는 국민연금 수급 여성이 더 취약 노후 빈곤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이고요. 네. 기사 내용은 이제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남성은 300만여 명, 여성은 160만여 명으로 네. 남성이 1.8배 많고 네.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남성이 36만여 명, 여성은 1만여 명으로 3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이탈하는 시점이 30대 초반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가입자도 적고 그리고 연금 수급량도 적고 그리고 연금을 수급받는 인원도 적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면서 노후 빈곤이 우려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노후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희도 상담을 받다 보면 대부분의 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더라고요. 그렇죠. 남성분들은 회사 생활도 하시고 소득이 일정하게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연금을 네. 따로 준비하시는데 네. 여성분들은 이제 경력 단절이 발생이 되죠. 출산이나 육아 휴직 등으로. 이게 국민연금도 남성 중심으로 직장 가입자 중심으로 해왔기 네. 때문에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퇴직금도 회사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사실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 주로 남성 네. 중심으로 다 쌓여가고 있고 개인연금도 사회생활 했던 남자들이 주로 가입을 하고 여성분들은 제가 봐도 뭐 집안 살림하시고 가족을 책임지다 보니까 네. 본인 노후에 대해서는 뒷전이 네.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집은 남편 주고 연금만 챙겨라. 네, 이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누구가 되면 될수록 사실 연금이 힘인데 주부나 여성분들도 내 연금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박사님이 많이 방송을 해주셔서 저희 네. 구독자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저희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유튜브 채널을 주변에 알려주셔서 구독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에는 평생소득이 힘이다. 네.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다음 뉴스 좀 알려주시죠. 네. 세 번째로는 네. 공무원연금 세금 땜질 내년 적자 보전액 4조 역대 최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난 뉴스에서 국민연금 고갈 관련 기사를 다뤘는데 네. 40년도 정도부터 고갈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2043년까지 올라갔다가 네.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2057년이 되면 기금이 네. 고갈되는 구조가 되죠. 네. 근데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로 정부에서 보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2001년도부터 네. 세금으로 보전하기 시작하였고 네. 보전액은 600억 정도에서 네. 올해는 2조 원대 네. 그리고 내년에는 4조 원대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금으로 4조를 떼어주고 있는 네. 공무원연금. 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네. 공무원 퇴직자 그리고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예상보다 갑자기 급증했기 때문인데 네. 그리고 또 현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를 더 늘리고 있잖아요. 50년 후인 2060년에는 네. 약 보전액이 20조 원까지. 전부 세금으로. 네. 네. 개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연금 개혁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에서는 약간 놓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나머지 공적연금 역시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데 네. 군인연금은 2조 원대. 적자. 네. 그리고 사학연금은 현재는 아니지만 2023년도부터 8천억 원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나마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 기금이 더 늘어나고 있는 네. 상태이고 적자나 기금 고갈이 앞으로 한 30~40년 후로 예상되는 거지만 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사학연금은 내년 후년부터 적자. 결국은 세금으로 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죠. 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뭔가 개혁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 개혁안은 점점 미뤄지는 것 같아요. 개혁안이라 하면은 네. 많이 내고 네. 덜 받아라는 것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하면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공무원연금도 좀 개혁했잖아요. 이미 했었죠. 15년대 네. 한번 해서 네. 2% 더 내고, 지급률도 떨어뜨렸는데,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개혁을 더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무슨 공무원 연금의 문제 비단 연금 제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의 문제가 될 것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걸 우리 사회가 공동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빨리 풀어내지 않는 이상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에서 뒤짐지고 있으면 네. 개인적으로는 개인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공적연금으로 해결되는 나라라면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할 필요가 거의 없이 맞습니다. 공적연금을 통해서 대부분 준비하면 되는 거지만 대한민국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공적연금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거든요. 네. 그러면 개인이 스스로 사적 연금을 통해서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그나마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몇 가지 준비하셨는데 네. 노후에 연금만큼 안정적인 것이 사실 찾기 쉽지 않다. 그런 생각으로 연금에 대한 고민을 더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사 전해주신 유병훈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금 뉴스는 언제든지 여러분께 도움되는 연금 방송으로 매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내 연금은 어떻게 됐지? 이런 내용 있으시면 연금박사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좋은 뉴스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